글쎄 그 똑같은 잔소리는 조금 아내분이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남자 편에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정말 사실 연세가 75세 정도 된 사람한테 와이셔츠 입어라, 볼링 더 쳐봐라, 노래 한 곡 해봐라. 그거는 조금 내가 만약에 75세라 그러면 그럴 힘이 없고 그런 기분이 아닐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그러니까 잔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죠. 그것도 조금 애교는 있어 보이세요 아내분이. 네네. 그래서 조금 웃는 얼굴로 아이 노래해봐 한 번 더 쳐봐 이렇게 아내가 좀 이렇게 좀 더. 애교 섞인 말로 말을 하면 상대방에서 잔소리로 듣지 않을까. 잔소리가 아닌? 아닌. 진짜 진정어린 그런 소리로 들리지 않을까. 김시원 원장님 네. 남편이 아까 요가 같은 거 비슷한 거 하잖아요. 네네. 차라리 그런 거를 아내가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맨손 운동 아까 하시던데. 근데 확실한 거는 아내분이 활동량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그렇네. 남편분은 아까 잠깐 스트레칭 정도로 아주 움직임이 맞아요. 적은 운동이었거든요. 반대로 저는 남편분이 싫더라도 억지로 뭔가 몸을 많이 움직여줘야 된다 생각을 해요. 남편분 얼굴이 볼링장, 노래방, 바깥에 표정이 다 똑같았어요. 맞아. 마음속으로 움직이는 감정이 전혀 없으시거든요. 저 포커페이스인데? 예, 이 감정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몸으로 움직여줘야 감정도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도 억지로 나가서 볼링하고 억지로 나가서 노래하고 필요하다? 예, 억지로 달리기 해서 숨차게 만들고 하면은 그렇죠. 점점점 몸에 따라서 반대로 마음도 같이 움직이게 돼요. 그럼 지금부터 어느 정도 분명히 더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 그러네. 막 돼가지고 막 숨을 헐떡거리고 싶은데 포커페이스 유지하더라고. 맞아요. 믿을 순 없잖아. 맞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표정이 굉장히 차갑게. 감정을 끌어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잔소리라는 부분보다는요, 잔소리를 잘소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소리. 잘했다. 잘했다. 그 부분이 좀 없으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윽박지르고 시작하시잖아요. 그래, 그래. 그러니까 윽박지르니까 표정도 어두워지는 부분이 맞아요. 좀 잘소리부터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내가 와이셔츠 다려줬는데 와이셔츠 안 입고 편하라고 반팔 입고 왔구나. 그렇지. 그렇지. 잘했네. 아닌 것 같습니다. 무서울 것 같은데. 이게 욕이야. 잔소리야. 칭찬이야. 제 생각에는 일단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칭찬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다니시는 거가 다 지금 어머니 만족에 대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아버님은 거기에 그냥 따라가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내에게 마음을 많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아버님도 활동량이 좀 더 좀 있으셔야겠다라고 이렇게 전문의 선생님이 말씀을 주실 정도 수준이면은 일단 노래방에 간 것을 좀 칭찬을 받으셔야 되고 볼링장 간 것을 당신하고 함께해서 내가 너무 맞아. 즐겁다. 맞아. 당신 나한테 이렇게 배려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제 이런 것들이 네 아버님한테 좀 많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 내가 이럴 때 아내가 좋아하는구나 이런 어떤 남성들은 좀 방향성을 좀 볼 때 좀 더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능동성이 나거든요. 그걸 어머니가 좀 자연스럽게 좀 품어 안아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좀 그 면을 봤습니다. 네. 네. 저 아까 그 두 분이 사시는 데가 저 전주거든요. 네네. 그 전주 앞에 좋은 길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전주 쪽이 고향인데 저런 데를 못 봤어요. 새로 만들었나 봐. 전주 한옥마을도 엄청 좋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아까 가만히 스트레칭 하는 게 아니라 두 분이서 네. 저런 데를 좀 걸으면서 이렇게 그래. 운동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일단 너무 의견들이 엇갈리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어차피 이렇게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볼링도 좋고 다 좋은데 걷는 것도 좋지만 네. 스킨십을 좀 많이 이렇게 하시면 두 분이 너무 따로 있고 이렇게 뒤돌아보고 약간 이러시니까 콜라테 약간 네? 콜라테 아니 우리 실버 아이 TV 보다 보면요 콜라테 많이 나와요. 아 진짜요? 그럼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두 분이서 그냥 콜라 마시면서 그냥 스킨십 손 잡고 무슨 대중 댄스 같은 거 같이 하고 그거 좋은데. 그것도 괜찮겠네요. 댄스로 같이 하는 분도 괜찮겠네요. 그것도 괜찮겠네요.